롯데엘. 한편 발걸음을 옮기는 커플. 어디 가요? 에? Oui, on a passé une belle journée. Là, on est fatigué. On va aller se coucher. 무시라 지금 자 자라간다 했소? 걸어가 보니 하나 둘 건물 지도에 웬 객실이 이렇게 많대요. 이거 지도를 따라 방에 들어가 보는데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다름 아닌 호텔 방 되시겠다. 정교하게 깎아 만든 침대며 침대 옆 탁자까지도 모두 얼음. 스위트룸도 빼놓을 수 없다. 귀여운 개구리 장식의 방부터 방마다 다른 주제로 개성을 살린 그야말로 얼음 호텔. 제작비만 무려 19억 원. 규모가 3천 제곱미터에 달한다. Oh, it's beautiful. Beautiful? Yes. I'm impressed. 여기서 끝이 아니다. 버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투숙이 가능하다는데. 아니, 저기, 안 추워요? 에? 아, yeah, baby. Les Québécois au Québec, nous autres, on est des hommes, des hommes qui sont bien dans le froid. On garde notre chaleur, on est des vrais de vrais. Ça va qu'on va être bien. Eh ben, on est dans mes bras, là. Oh, yeah. On est très bien, sérieux, là. On va passer une belle nuit, là, d'enfer. Ça va être torride. Bonne nuit! OK, good night. 이렇게 쾌백의 화려한 겨울밤이 깊어간다. 어떤 추위에도 조끼의 불이 꺼지지 않는 곳 캐나다 쾌백. 뜨거운 열정이 있기에 혹독한 겨울도 환상의 축제로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들의 축제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화려하게 빛나는 주연 배우와 감독들 뒤에서 묵묵히 혼신을 다하는 영화 속 숨은 주역들이 있습니다. 체력의 한계와 맞서 싸우는 수중 대형 모델부터 실감나는 인체 모형을 위해서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심는 특수 미술팀까지 고군분투 열정의 숨은 주역들을 VJ 카메라가 만났습니다. 대한민국 영화 천만 관객 시대 그 뒤엔 이들이 있었다. 영화 속 한 장면에 웃고 오는 그들의 이야기. 아침 해 뜨기 전까지 촬영을 해야 돼. 몸에서 전기가 통한다 그러죠. 찌릿찌릿한 느낌. 영화 속 얼굴 없는 영웅 그들이 사는 세상 속으로 레디 액션. 늦은 밤 삼엄한 차량 통제하에 영화 촬영 준비가 한참인데. 여보세요. 액션. 감독의 한마디에 현장 일순간 긴장감이 흐르고 굉음과 함께 차량 추돌 촬영이 시작됐다. 네, 앞차를 피하려다가 사고를 당하는 그런 장면을. 자, 출발할게요.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밤샘 촬영. 그 중에서도 도로 위에서 펼쳐지는 아찔한 자동차 추격씬은 보는 사람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데 이 한 장면을 담기 위해 몇 시간이고 칼바람을 맞는 수고쯤은 감수해야 한단다. 이렇게 촬영된 화면은 영화 속 멋진 한 장면으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데 오늘 부른 장면 중에서는 슈팅카가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겠죠? 화려한 카 액션 화면 뒤엔 우리가 모르는 숨은 조력자가 따로 있다는데 바로 어느 위치든 카메라를 달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슈팅카 되시겠다. 영화계에선 이미 정평이 자자한 노승희 기사. 아, 슈팅카 한 대 더 새로운 식구 왔어요. 새롭게 제작한 슈팅카를 맞이하는 순간 첫사랑을 만나는 것처럼 설렌다는데 이때 슈팅카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카메라 등장. 부착을 해놓고 충돌을 해서 부딪혀도 상관없는 카메라예요. 고장나지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좀 던져도 괜찮아요, 선생님? 이제 하우징 있죠. 슈팅카에 직접 부착하는 카메라는 차량 추돌신이나 폭발신을 대비해 보호에 더 신경을 쓴다는데 의심 많은 제작진을 위해 현장 검증 실시 결과 카메라 이상무. 제작에서 정비, 수리까지 슈팅카에서 그의 손이 거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단다. 처음에 출장 나가서 좋은 그림 건재하죠. 다음 날 영화 촬영장에서 다시 만난 노승희 기사. 오늘 촬영은 조금 특별하다는데. 그 카메라와 말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되나 동선을 같이 합을 맞춰주는 그런 아주 성공 같은 존재입니다. 영화 소재상 오늘은 도로 위가 아닌 경마로를 달려야 한다. 오늘의 주연 배우 경주마까지 등장하고 노승희 기사의 에마 슈팅카까지 준비 완료. 출발했습니다. 경주마와 달려야 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는데 베테랑 노기사의 손과 발, 눈이 톡 바빠진다. 속도. 감독과 슈팅카 그리고 경주마와 기사가 혼연일체. 완벽한 호흡을 보여야지만 단 하나의 오케이 화면이 나올 수 있다. 긴 시간 기다렸던 감독의 한마디.
카타! 오늘도 맹활약을 펼친 슈팅카. 그 슈팅카는 중화기 무기입니다. 우리한테는 탱크 같은 존재죠. 어느 영화사든 간에 제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속 또 다른 숨은 주인공을 찾아간 이곳. 왠지 범상찮은 분위기가 풍기는데 빈 사무실, 책상에 놓여있는 건 흉측한 시체들? 영화에서 쓰는 예, 인체 모형 더미입니다. 아니 이분은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은데? 비밀에 출연하셨던 유지태 씨. 영화에서 쌍둥이로 나온 유지태 씨 중 한 명은 특수 제작된 모형이었단 말씀. 보고도 못 믿을 일 여기 있다. 관객들 깜빡 속인 더미. 알고 보니 특수 미술팀이 한 땀 한 땀 머리카락 수놓아가며 만들었단다. 임모예요. 이거 사람 진짜 사람 머리예요 그럼? 네 진짜 사람 머리예요. 어디 머리카락뿐이랴. 턱수염이며 코털까지 이런 정성 또 없다. 전신 올 핸드메이드. 거기에 보이지 않는 배우의 삶까지 표현해야 정말 진짜 같은 가짜가 나온다는데. 힘들게 사는 그런 아가씨여서 예. 이런 좀 그 각질을 표현을 해준 거예요. 영화 속 더미가 더욱 중요한 건 바로 배우가 직접 할 수 없는 상처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정도라면 그 가격 또한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세단 하나 정도의 가격은 나간다 보시면 됩니다. 수천만 원 호가하는 더미. 그 시작은 석고였다. 배우의 얼굴본을 뜬 다음 석고로 틀을 만들고 다시 실리콘을 부어주면 1차 작업 완료. 여기에 기름기가 들어있는 특수 차력으로 피부를 표현하고 섬세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주름. 이때 실제 주름처럼 보이기 위해선 중요한 게 있다. 바로 어르신들의 사진. 여러 가지를 좀 조합을 해서 네. 이제 표현을 해주려고 보고 이제 참고해서 하고 있어요. 여기서 놀라긴 이르다. 아직도 보여줄 게 더 많다는데. 아니 이건 웬 말? 설마 이것도 가짜란 말씀? 드라마 추노에서 장혁 씨나 오지호 씨가 안전 문제나 다양한 각 앵글 각을 위해서 이걸 많이 사용했던 특수 소품 말입니다. 이 멋진 장면 속에도 특수 제작된 가짜가 있었다니. 장혁 씨 연기력이 완벽한 건지 말 모형이 완벽한 건지 우린 몰랐네 그리여. 말 모형 아래쪽에 기계를 달아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고 말이 달릴 때 근육까지 그대로 표현했다. 돌발 상황! 진짜 말인 줄 알고 개가 놀라 짖을 정도. 이 정도면 가짜라 부르기도 민망하다. 보고 놀란다든지 뭐 말을 건다든지 하면 그만큼 저희가 뭐 실제 배우와 좀 비슷하게 잘 만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되게 재미있는 보람을 느끼죠. 수상한 남자들이 떴다. 아니 한낮에 웬 17대 1 싸움? 말리기는 그냥 나 몰라라 강 건너 싸움 구경에 넉놓은 사람들까지. 액션 들어갈 컨셉을 이제 정하고 있거든요. 액션 영화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스턴트 배우 팀. 늘 위험한 상황에서 늘 온몸으로 연기해야 하는 사람들이기에 이들의 연습은 언제나 영화 그 이상이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 연습 많이 해갔고요. 탄탄한 근육질의 몸매. 남들에겐 단순한 몸짱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들에겐 온몸으로 버티는 고된 연습의 훈장이다. 영화 속에서 얼굴 대신 몸으로 연기하는 이들. 조인성 씨, 주지모 씨, 무술 지도를 했습니다. 비켜라. 짜여진 순서대로 행동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배우의 감정을 실어 직접 연기를 해야 더욱 사실감이 드러난단다. 그 연기 후 감정을 가지고 이 액션 씬을 다시 하게 되면 실제로 그 느낌이 많이 와닿아요. 연습에 연습을 거쳐도 언제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 직업을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데. 그만큼 희열이 더 크거든요. 그때 되면 몸에서 전기가 통한다 그래야 돼. 그냥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거든요. 액션 연기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와이어 액션.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때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스턴트 배우. 이들에겐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연기일수록 더 값지고 소중하단다. 액션으로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좀 사람의 마음을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액션 연출을 하고 싶은 게 꿈입니다. 수원의 한 다이빙 전용 수영장. 이곳에서 특별한 촬영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수영장 밑에서? 저희는 뭐 영화 찍는 줄 알았어요. 물속에서 영화 촬영을? 이때 물속으로 유유히 들어가는 여자 발견. 제작진 일단 물속으로 투입. 그런데 정말 물속에서는 촬영이 한참이었다. 깊은 수심에도 불구하고 자유자재로 몸을 움직여가며 무언가 알 수 없는 행동을 취하는데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른 그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시래요?
수중 모델이에요. 수중 신이나 수중 촬영 같은 게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연기자분들 대역하기도 하고 아니면